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반아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해마다 1월을 우리가 시작하는 달, 출발을 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근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도 하고 결심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결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결심을 1년 내내 지켜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소위 작심삼일이라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성공은 누구나 원한다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심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하게 인내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12월까지 꾸준하게 1월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 사람은 사실 신앙의 면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작은 계획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과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개인적인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거쳐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 도착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입구에 서서 보면은 왼쪽 벽에 고린도 교회의 지금까지 목회자 명단이 이렇게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88대 목회자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회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 52년부터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였던 사도 바울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아볼로고, 세 번째 목회자는 신라, 그리고 네 번째 목회자는 소스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이고 다섯 번째 목회자부터 지금까지는 물론 성경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예수를 믿었던 집안이 스데바나의 집안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귀하게 기억되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선교할 때가 복음을 전할 때가 50년에서 52년 사이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3차 전도 여행, 즉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그때의 연대를 우리는 55년에서 57년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 흐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5년이 지난 후에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변함없이 이 스데바나에 대한 기억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쁘고 슬픈 그 감정을 느끼고 또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 삼아 새로운 미래를 계획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두 가지 기억이 있는 것을 우리 압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기억이죠.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아무개 하면은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 참 이런 이런 면에서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아무개 누구누구 하면은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나에게 참 고통스를 갖다 준 그런 사람이다 이런 기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에게는 좋은 기억의 성도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이 사람 내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다시 평생을 안 볼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바나의 어떤 모습이 바울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반 식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모든 하인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데바나는 자기 혼자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함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고넬료도 역시 로마 사람이었지만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자기 혼자만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같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것에는 특별한 애정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것들을 지금까지 다 보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첫 열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열조,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처럼 너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했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며 그 몸을 더럽혔다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특별히 애정 어린 단어를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스데바나의 집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특별한 애정을 갖게 한 첫 열매였다는 말입니다. 첫 열매였다. 가가야의 첫 열매였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그에게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일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열매 두 번째 의미는 질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계속적인 열매를 전제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서 우리도 각기 자기의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거기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열매하면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는 둘째, 셋째, 넷째 계속적인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봐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지만 스데바나 후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성도 성지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데바나의 집이 바울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었던 원인 그 원인이 첫 열매인과 동시에 성도 섬기기를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정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로 내가 안다. 작정했다고 하는 말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100% 스스로 기쁨으로 결정한 자발적인 그런 결정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스데바나는 첫 열매이면서 동시에 성도 섬기는 것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를 섬기기를 기쁘게 감당하는 이 스데바나의 모습이 5년이 지난 후에도 바울이 마음 한구석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첫 번째라고 하면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에 내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소위 말하면 내가 개척 멤버였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는 창립공신이야 하는 그런 자기 기득권을 아마니 주장하며 내세우면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없으니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 소위 말하면 개척 멤버, 창립 공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와 조직은 제대로 성장해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장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의 집은 분명히 첫 열매로서의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정말 기쁘게 잘 섬겨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명히 스데바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 자기 기득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서 야 난 그래도 여기 창립공신이야 개척 멤버야 나 청열매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 뒤에 들어오는 고린도 공동체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기쁘게 섬겼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마음에 오래 간직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건 말로는 쉽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기득권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그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거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낮아지셨던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을 보내 보여주신 거 우리 잘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 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누가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로 기득권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 섬김의 삶이 교회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모두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사회에서도 그렇죠. 서로 섬김이 덕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도 바울이 마음에 오래 남았던 스데바나의 섬김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바나가 바울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디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혼자 살 수 없도록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혼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혼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는 우리들이 삶의 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차한 물질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명의 관점에서 사명의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받아야 될 고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이 스데바나는 다른 성도들이 부족을 채워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 나중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모든 그런 그 종합적인 면에서의 부족을 채워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을 채워준다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한두 가지를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에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죠. 슬픔이나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그 기쁨을 더해주는 신앙의 아름다움 이것도 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모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바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바울이 마음 한구석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충했다고 하는 말은 채우다 완성한다고 하는 뜻인데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고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더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말이죠. 하는 부모의 사랑,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 한마디, 이런 것들도 오늘 시대 변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족함을 보충해 준다고 하는 넓은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원하는 사람, 격려 한마디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바로 스데반의 삶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 주위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면서 서로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스데반아와 같이 채워주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아가 바울의 마음에 오래 기억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원인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스데반아는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은 고해다 하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정말 복잡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편안해졌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본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복잡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이 좋았다고 하지만 우리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옛날이 좋았어, 그때 잘할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그때는 스트레스가 없었고 그때는 나름대로 복잡한 일이, 피곤한 일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거 아무나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이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할 때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우물물에서, 깊은 우물물에서 퍼올린 그 냉수 한 그릇, 이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저는 압니다. 이런 사람, 충성된 사람이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삽니다. 잠언 25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안에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시원케 한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쉬게 한다, 평안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쉬게 한다, 평안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이것은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원케 한다는 뜻은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케 한다는 뜻은 우리 복잡한, 피곤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거기에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원케 한다는 뜻은 지쳐있는 우리 영혼,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원케 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다시 쉬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런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금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갑니다. 점점 더 피곤해져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회, 모두가 피곤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사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말, 이런 세상 속 복잡한 세상, 피곤한 세상, 정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세상에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조이메이커로 기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삶.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참 열받게 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나로 하여금 내 주위 사람이 열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열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모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모임이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어차피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우리가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시끄러운 그런 조직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평정해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피스메이커, 조이메이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건데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오늘 스데바나가, 본문의 스데바나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스데바나가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살자는 겁니다. 먼 곳에서 오는 좋은 기별과 같은 삶, 그런 삶을 금년 안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할 때 첫 번째 열매로서 바울의 마음에 오랫동안, 아마 어쩌면 바울이 평생 그 마음에 기억하고 잊지 못했던 그런 성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5년, 6년 정도가 아니라 평생 바울이 그 스데바나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고, 스데바나는 아가야 선교의 첫 열매였지만 그는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을 열심히 기쁘게 잘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부족함을 스스로 보충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오래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 특별히 고린도에는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아테네지만은 바울 당시에는 그 아가야 지방, 그때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인구가 약 2억 정도 되었, 그때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던 도시라면 아마 지금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큰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데바나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데바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5년, 아니 어쩌면 평생 그 마음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도 스데바나와 같은 삶, 즉 성도 섬기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쁘게 채워주는 삶,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1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년을 주신 것은 지난해에 그 부족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며 그것들을 이루라는 뜻에서 우리들에게 또 1년을 허락해 주신 줄로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열매였지만 그는 자기의 그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기쁘게 섬겼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오래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모든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서 그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 교회 속한 성도들 금년 한해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덕을 쌓아가는 우리 믿음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